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이성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호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민 목사님 최근에 캄보디아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주 갔다 왔죠. 네. 네.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차 갔었는데요. 그건 저거 네. 뭐예요? 이제 이번에 선교 가서 네. 미용 선교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머리 깎으러 오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한 거죠. 전 목사님이 머리 깎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걱정하셨죠. 지금 네. 머리 받는 사람. 머리 자르고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닐 텐데 이거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픈 거는 네. 1970년대 그 폴포트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새로 일어났는데 네. 같은 공산당이에요. 근데 정적을 청소한다고. 그 통계로는 아무튼 750만 중에 250만 명이 죽은 거죠. 근대 이래요. 1970년대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표출이 안 되는데, 야, 정말 이 나라는 정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 종교 있잖아요. 네. 그 힌두교의 그 여러 신들의 세계. 네. 그리스 오모아 같은. 그 신들의 세계에 둘러싸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새롭게 좀 이렇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막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딴 게 필요 없겠다. 기도 외에는 없겠다 이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네. 모두. 호기 목사님 계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영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네. 전도도 안 되고 있고 네. 일단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게 했습니다. 혹시 뭐 네. 구체적인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전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전도의 문을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결정하는 일에 본인 이익에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네.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별표 두 개 쳐놓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기도의 용사들이시거든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 바이블. 예수님은 여러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지역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그날도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비유가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네.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리고 각종 그물,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러니까 일곱 가지가 세트로 이제 13장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 네. 그죠?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이 있는 밭들, 돌밭, 세 번째는 가지 떨기가 있는 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이해력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들으라고. 몽땅 다 비유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유가 이제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하시고 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를 좀 쉽게 풀어주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 비유의 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참 멋있기도 하고 의미가 심장한데 이 복음 전도에 관한 이제 비유예요. 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길가는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준비가 안 돼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그러니까 전혀 심겨지지 않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듣고 나가면서 뭐라 그렇죠. 뭐라 그래 오늘 뭐 설교하시는데 핸드폰 그렇죠. 받고 네, 딴 생각했고 네. 저에게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럼요. 할렐루야. 네. 돌밭은 조금 뿌리가 있어요. 좀 네? 들어가다가 네? 돌이 많으니까 네. 더 뿌리가 심겨지지 않고 그냥 해가 뜨니까 타버리는 것. 그러니까 조금 한두 주 은혜 받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가시떨기가 참 대부분 많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도 깊고 그다음에 이파리도 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 와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가시덤불처럼 휩싸여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결국 좋은 밭이 있어요. 그 어떤 맛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요.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밭의 종류가 네 가지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씨가 중요해요. 씨가. 씨가 뭐 중요하죠. 이 씨는 네. 천국 말씀이고요. 네. 이 씨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밭에 따라 달라지지만 밭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갈아엎음도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씨가 심겨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도 되고 천국을 향한 말씀도 되고 결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기를 여기 이마에 표가 이렇게 새겨져가지고 내가 잘 믿고 있으면 파란색, 잘 못 믿으면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야 너 요새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서로 할 수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네. 내가 이게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뭐 잘 뿌려진 이 정말 좋은 땅인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면 못 알아먹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교 기껏 듣고 뭐래? 뭐. 아니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원래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아까 갈아엎으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밭 준비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요즘 이제 갖게 됐어요. 네. 성령께서 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밭을 다스려 주셔야겠다. 성령의 불로 가시 떨기를 다 불태 없애주셔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막 돌밭을 막 쑤셔가지고 돌을 다 걷어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그런 곳에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다는 거고요.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굴 전도한다 그럴 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정말 기도 없이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쓴뿌리나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영들 이것이 나가지 않고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겠구나.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 대학부 청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나는 너무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진짜 뭐 세상 유혹, 어려움들 자꾸 자기 가시 덩굴이 나의 그 믿음의 나무를 자꾸 덮는 것 같다. 난 정말 너무 좋은 밭으로 만들고 싶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디에 힘써야 될까요? 제 자신이 그런 이제 고통이 있었어요. 목사가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내 속에는 어두움들, 때로는 또 좀 더러운 생각들, 추한 욕심들, 그게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글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안돼, 그 사단이 네. 더 막 더 그렇죠.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제일 강해요. 아~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런 뭐 기도실이 아니어도 네. 평상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또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을 선포하는 사도신경. 근데 암송하지 말고 뜻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루에 몇 차례씩 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 가는 청년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쳐요. 예배당 못 정할 수도 있고 교회가 안 정할 수 있는데 네. 끊임없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고국을 생각하고 하루에 세 차례 꼭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것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다. 이제 제 경험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만 몇 차례 해도 어둠의 영이 분명히 물러간다고 좀 믿습니다. 네. 그냥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그렇죠. 한 구절 네네. 의미를 새기면서 깊이 생각하면서요. 선포하는 거죠.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주기도문 외워 그러니까 그냥 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이렇게 보통들 야 10번 네. 외웠어 100번 외웠어 근데 안 돼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씹어서 그것을 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고개 빠졌었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2000년 전이지만 갈릴리 지역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은 어땠을까? 중요하죠. 다섯 살 때부터 벌써 성경을 가르치 회당에서 다섯 살 성경 구약 전체죠. 열 살 때부터 이제 미시나라는 구전 토라 그렇죠. 본문이에요. 15살에 가장 어렵다는 탈무드. 대략 이제 전반적 교육계에서 이제 3계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이 대학 이상이고요. 중고등이 이제 중등교육이고. 그래서 의외로 다른 건 몰라도 12살 때에 회당의 정족수에 해당되는 성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회당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읽어야 되거든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의외로 들끼는 잔 들으라 했을 때에 비우고 수수께끼 같기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바삭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알고 다들 율법의 기초가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율법을 뒤집는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손바닥을 치면서 그냥 쇼크를 받은 거겠죠. 지식인들은 정말 그랬겠네요. 호기 목사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통 우리는 오래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좋은 밭 같고 근데 새 신자이면은 뭔가 이게 세계 중에는 하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한국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면은 꼭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뭔가 손가락질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일하신지에 따라 그거를 스스로 일단 묵상하고 뭔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나 잘하자. 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네, 맞아요.
조금 더 쉽고 직설적으로 그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돌밭은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심령,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한테는 비유로, 제자들한테만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자상하게 풀어주셨어요. 비유는 이제 단순한 그 영적 교훈의 중요한 이야기죠. 네. 되게 농사에 관한 것도 많이 있었고 예, 하는데요. 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죠. 첫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일반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좀 갖게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 농사 이야기, 혹 빨려들어 쓴 이야기,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나 철학적인 언어, 문학적인 언어, 그것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아무나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게 밭이다. 그래, 맞아. 밭이 그런 밭들이 있지.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천국은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맛은 좀 보는 것 같지만 천국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일반 사람들 대중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엄마 이 얘기했을 때 중간에 야 가자 가자 이러고 나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결국 비유는 던져지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이해가 됐지만 이야기의 속뜻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령에 있는 사람은 속까지 들어가 볼 수 있지만 겉으로 읽을 때는 뭔 얘기야?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러고 말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근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 같지만 천국의 비밀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받들에게만 네. 천국의 비밀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문이네요. 네, 근데 또 하나는요. 그러면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비유가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 이 전체 비유는 그 비밀을 알아야 풀어요. 열쇠처럼. 아까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고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 천국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 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이 비유의 비밀이 천국이라면 그 이 비유에 또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는 또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고 그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왜 예수께서 이토록 비유를 통해서 강조했을까? 그 본인의 메시아적인 비밀이라는 것과 또 직접 연관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그 좀 전문적인 그런 컨텐츠입니다만 과연 인간적인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스스로 메시아라고 나서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애 자체가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신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메시지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도 비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짚어졌을 때 좀 알아듣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유라는 거는 거기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의 환경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 알아듣겠지 하는 것들로 맞춤으로 해주신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는 예. 이런 비유를 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농사진 사람들, 또 가축, 또 어부들, 그 순박한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시지 제자들에만 하셨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안 하셔도 눈높이에 맞춘 것이 비유가 아니겠나. 역설적이 한편으로는 비밀에 대한 수준 높은 것인데 또 다른 한편은 일상생활. 그렇죠. 일상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피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 비유의 말씀에 깊이까지 못 들어가도 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네 반. 그렇죠. 네. 이야기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 이 비유가 그런 뜻이었지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 이야기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목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유가 인상은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네, 네, 그냥 소프라노 네. 말보다도. 네. 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제자 그 저에게 반성하게 됐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은 아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또 스스로 생각하게 그 질문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요. 말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데 하는 짓 보면 다르죠. 예, 가시밭에 뿌려진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 예. 다 그렇죠. 희한하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혜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은 이것과 거슬러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나 가시밭길 아닌가. 나 정말 돌짝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씨 뿌리는 비유는요, 당시에 풍요로웠던 농경지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한테 가장 적당하고 눈높이에 딱 맞는 비유 말씀이었는데요. 당시 농경사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인바이블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혜은입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 시대 농경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곳에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네옷 케두밈이라는 성경 식물원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농경 생활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분을 만날 건데요. 함께 가시죠. 저를 체험하는 곳인가 보다. 샬롬, 샬롬. And in this reserve, you can feel the Bible. You can feel it with all your senses.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nd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see here in Ne'ot Kedumim. Let's go. Olive. Taste it, please. Oh, we can eat it? Taste it. It's an olive taste. But I thought olive is supposed to, you have to soak it for 10 days or something. Right. Mm. It's bitter. Mm-hmm. Oh, here. Yeah. It is bitter. 엄청 썼어요. Yuck, yuck. Between the seven species, the olive is the only one
you cannot eat directly from the tree. Smash it. Like this. Uh-huh. And then you take what you have smashed, uh-huh. you press it, and that's the olive you get. The second, you smash them. Uh-huh. Yes, and then you take what is smashed. This is also used at what is called seventh year, Shemitah year. Ah. When you are not allowed to work the land, uh-huh. here you make your own olive oil. Oh. It's not a factory. Uh-huh. It's a, and then uh-huh. you have the big one. Wow. This is a factory. Oh! Whoa! Yeah! Whoa. I'm a donkey! Yeah. 1,000 years later, we have this machine. Wow. We started at before the first temple, through the first temple, into the second temple, and here we are at the Crusaders' time, 1,000 years later. Uh-huh. It will rain up to 40 days in the whole year. That's it. Very hard, especially for the farmers. You have to find a way of collecting water. But it's deep. The cistern is from the time of the Second Temple. Wow. The time of Jesus. The sound of life in this land. Oh, 지금 물소리가 엄청 들리죠?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가 왔을 때에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런 수로, 아쿠아덕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소 안에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어떻게 물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농사를 가능하게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해요. So we harvest it and we bring it here. Uh-huh. An animal. Uh-huh. Yes, you will go in circles. Like this. Uh-huh. 3 weeks. Just 3주 동안을? Small pieces uh-huh. in the air. Oh, now okay. that the light stuff will flow with the wind and you dance with it. Uh-huh. And actually you do the same thing. Mm-hmm. The heavy will stay here. The light one will flow again. Mm-hmm. 기드온이 내놓고 못해가 저렇게 못해가지고 포도즙 틀 숨어가지고 한 거냐? The wheat here. 갈아보겠습니다. 1시간 반을 돌려야 빵 한 개가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저거 좋다. 다이어트에. 굶는 게 낫겠는데요? 어? 비둘기도 This is what you use to sow the land. This is the seed too? That's the seed. Now that's the big problem. This is why in the Jewish tradition uh-huh. you say those that sow uh-huh. with tears uh-huh. will harvest with joy. Mm. Now why? Because why do you sow with tears? Mm. You sow with tears because this is mm-hmm. the bread of your children. Mm-hmm. And you have to decide, mm-hmm. will I throw it to the land? Mm-hmm. And the rain will come in its due season, mm. or it won't happen, mm. and I lose the bread mm. of my children in this year. Mm. This mm. is why you do it with tears. Wow. 선교사님들 하시는 게 저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농경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네오케두민 성경 식물원을 와봤습니다. Thank you for guiding today. It was my pleasure having you here, and I hope to see you all coming to see the scriptures coming to life in 네오케두민. Bye. Shalom. Shalom.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쓸지 여러분 보시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교육을 펼치셨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이란 씨를 뿌리러 오셨고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말씀하시고 겨자 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늘 특별히 이제 아까 이전에 제가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겨자 씨의 비유를 예수님과 좀 연결해서 좀 풀어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일 것 같다. 줄여서 말하면 천국은 겨자 씨 하나이다. 어디에 심겨졌냐면 자기 밭에 심겨진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요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궁궐이나 또 신전 뭐 거대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나라지만 천국은 하늘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씨앗 하나일 것 같은 것이다. 겨자씨 작은 것. 화면에 나오죠? 정말 작은 그 씨앗과 같다 하는 거죠. 진짜 작네요. 좀 깊이 묵상해보면요. 이 씨앗은 궁극적으로는 겨자씨 하나를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할 수 있어요. 자신. 그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척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통 겨자의 씨 비유를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 요만큼 조금만한 씨가 심겼는데 이만한 새들이 와서 막 겨자들이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씨앗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말할 때 그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떤 씨앗이 썩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썩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한 알이 볼품없는 정말 목수였고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그 당시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야 시몬아 최고다 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게 기다리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또 비유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누룩과 같다 하잖아요. 예. 비슷한 말씀이기도 해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곰팡이잖아요. 천국은요 아주 적은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곰팡이라는 거죠. 곰팡이. 이제 말씀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누룩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은 교회. 교회가 볼품없이 시작돼요. 그 사이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이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 커지게 하는 것, 성령 역사 가운데 그렇게 또 누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만 씨앗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우리 볼 수 있고요. 물론 구약시대 많은 예언자들과 일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씨는 결국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그 사역을 우리가 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번에 알아들었지만 금방 잊어먹는 경우가 있고요. 계속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천국의 비밀을 딱 들었을 때 뭐라는 거야? 누룩이라는 거야? 뭐 씨라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계속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듣고 흘리지만 비유로 얘기하면 어? 저게 무슨 얘기지? 뭘 뜻하는 거지? 집에 와서도 내가 누룩이라고? 뭐라고? 어? 겨자씨라고? 뭘 말하는 거지? 왜 그 얘기를 하셨지라고 계속 되뇌이게끔 예수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겨자씨만 그러니까, 봐도 천국 얘기가 그렇죠.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뛰어난 문학가이시자 아, 그럼요. 네. 정말 시인이시자 뭐 모든 걸 워낙 뭐 이거는 하늘의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느낌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씹어서 애쓰고 힘써서 찾아내려는 그것 또한 어쩌면 보고 싶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이제 비유가 이제 이어지면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네. 이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그렇죠. 종말의 심판에 관한 네. 그런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아 이건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이 밭에 가라지를 뿌려놨다.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그쵸. 누구겠어요 이 원수가? 사탄. 그렇죠 사탄이죠. 원수를 등장시켜요. 그다음에 좋은 씨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뿌린 좋은 씨, 천국의 자녀들이다. 제자들을 말하고요. 가라지를 뿌려놨잖아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지나친 이율로는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은 굉장히 과격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 심판받은 자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이 세상은 아까 호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의 터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천국을 심는 자고 저 원수는 더러운 죄를 심는 자고 내 제자도 있고 저 원수들의 졸개도 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인데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에 의인과 이제 불의한 자들이 구별되잖아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날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아 예수님을 정말 막 품으시고 아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켰는데 그 희생시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불의한 자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과격하게 들리고 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들려도 확실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무서워요. 추수 때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 곡식은 곡간 안에 들인다. 나는 누구죠? 좋은 씨를 내 밭에 뿌리는 자고 여전히 원수가 일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또 자기 정치적으로 정적을 죽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념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응?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어쨌든지 간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한, 중국 열방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희생하고 교회가 정말 자기 곳간을 열어서 정말 다 풀어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믿는 자를 우리 목사 같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인 데 빠져버리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불태울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좀 네. 뒤집어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요, 네. 천국 비유는 네. 어떤 사람이 소작농인데 농사 짓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다 팔아서 조용히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네. 천국을 자기 걸로 삼는 것이죠.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네. 전 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는 특히 가라지랑 좋은 씨 비유 얘기할 때 특히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우리는 가라지인가, 우리는 좋은 지인가, 그거를 일단 둘 중에 하나인데, 자라는 과정에서 이 가라지를 만약에 뽑으면 이 가라지 주변에 뭔가 또 주변에 이게 뽑히면은 뭔가 뿌리가 아직 깊이 자라지 못한, 아니면 깊이 내릴 수 아직 없는 뿌리들 있잖아요. 혹시 만약에 그런 과정 이걸 허락해 주시면은 그 좋은 씨지만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거기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분리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 때가 되면은 진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은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고 또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나 또 다른 나라, 아까 캄보디아도 중국, 북한, 그래도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 끝까지 달려가면은 그 영광스러운 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내가 정말 가라지인데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때 교수님이 좁은 문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면 계속 좁은 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문도 좁게 만들어놨어요.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네, 늘 들어올 때 힘들으라고. 예수님은 미사역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요. 비유를 통해서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실감나게 전하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타고난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준비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준비했거든요. 더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일상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성경이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더 드는 요즘입니다. 그 재미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성경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